이용해서 하는 거 갖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돼지고기 양파 덮밥하고 오늘, 예, 일본식 두부튀김인데, 제가, 그 가로수길에 노다볼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 음식점이 많이 주진 않아요. 많이 주진 않으니까 둘이 가면 한 3개 정도 시켜야 돼. 예, 많이 주진 않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맛있게 먹고, 바로 와서 제가 해보고, 이제 요리 메뉴에 넣죠. 예, 그게 바로 돼지고기 양파덮밥인데, 거기서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음식점이다 보니까 좀 조리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거를, 아무래도 조리 과정이 복잡하다 보면은 안 해먹게 되죠. 그쵸. 그래서 조리 과정을 단순화 시킨 게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냉장고에 조금 뭐 2mm 정도 불고기감 두께로 정도 있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돼지고기를 노다볼에서 돼지고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지만 집에 냉동실에 소고기가 있다. 내지는 우리 돼지고기 별로 안 맞으니까 소고기를 해먹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튀김을 좀 얇은 거는 시치시면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인 재료인 이제 고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돼지고기하고 양파인데, 양파는 4월 20일부터 해양파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5월달, 6월달 쭉 나오다가 이제 저장에 들어가는 게, 양파가 저장에 들어가면은 매운맛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가장 그게 다를 때가 언제일까요? 해양파 나오기 직전이겠죠. 예, 네, 3월달. 그때는 한 망을 사더라도 썩은 게 두세 개야. 그쵸? 물러줘. 그리고 무진장해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해양파처럼 하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해양파가 나올 요 시점에 양파를 우리가, 혈관의 청소부라고 하는 양파를 많이 먹어줄 건데,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양파 채 썰어서 쓸 거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요리에 있어서 재료는 그냥 양파하고 돼지고기인데요. 주된 소스가 뭐냐면은 간장이에요. 그래서 간장하고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럼 냄비를 하나 줘 보실래요? 자, 불리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냄비에다가요, 자,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맛술 한 컵이래요. 자, 맛술 한 컵. 자, 우리 왜 맛술 있죠? 미림이나 미약, 미정이라고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종이요. 예, 자, 정종 3분의 1컵. 그 다음에 물 한 컵. 예, 물 한 컵. 자, 우리나라는 200이 한 컵이죠. 200 안 됐어요. 네. 200이 한 컵이죠. 더. 네. 자, 네. 200이 한 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00 넣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집에 이렇게 우리 왜 천연 양념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거 멸치요. 네, 멸치. 가스오부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끓었다가 우려서 먹는 거예요. 네. 자, 멸치는 끓이는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마. 다시마, 그 다음에 요거 표고버섯이에요. 예, 표고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하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거 10g,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멸치 요만큼, 몇 마리예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정말 대답하기 곤란해요. 멸치가 크기가 다양한데 몇 마리인 걸 어떻게 얘기해. 네. 자,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세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크기로. 그럼 멸치가 몇 센치짜리까지 세어야 돼. 여기 지금 표고버섯, 여기 지금 말른 표고버섯 10g 정도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불려줄게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내지는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뭐 1시간, 뭐 2시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만 놨다가, 예. 자, 요게 조금 이제 불겠죠. 불면은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 일본식 막간장 만들기 위해서 점점점점 그런 거는 좀 시간을 두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데 여기다가 뭐를 넣냐, 간장이요. 간장. 우리 이때 그냥 말하는 간장이라는 건 진간장이죠. 우리가 왜 조선간장이나 이런 거는 국간장이라든지 청장이라든지 뭐 또는 뭐라 그러죠? 맑은 간장, 뭐 직간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총장 이렇게. 자, 레시피에 그냥 간장하는 건 진간장이에요. 자, 그거 한 컵에다가 한라참치에 지금 여기 프리미엄이랑 노멀한 거 있는데요, 그거 어떤 거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빛깔이 그다지, 물론 이제 프리미엄이 좀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해서 맑게 했는데, 어떤 거를 쓰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래서 집에서 구비되고 있는 참치에 세 큰술 정도 넣어가지고, 한 1, 2분 정도만 끓이시는데, 이때 뚜껑을 열고 끓일까요? 닫고 끓일까요? 네, 반드시 열고 끓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간장의 캐키한 맛은 휘발성은 날아가고 아주 착한 진간장 맛이라든지 참치액 맛만 남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설탕 2큰술 정도. 예. 자, 1큰술은 15cc 정도 되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밥수저는 얼마일까요? 밥수저. 밥수저 깎아서. 예, 10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마는 어디 갔을까요? 네, 미리 꺼냈죠. 네, 미리 꺼내서, 예, 놨고요. 그래도 굳이 다시마를 보여달라고 하면, 여기. 네. 지금 간장이 만들어. 이게 오늘 베이스가 돼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간장이 되게 맛있겠죠. 우리 그냥 진간장만 갖고도 음식이 맛있는데, 여기다가 오늘 다시마 넣었어. 그 다음에 멸치 넣었어. 표고버섯 넣었어. 맛 깔끔하라고 뭐 넣었어요? 예, 술 종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참치도 넣었어요. 국물이 안 마실 수가 없죠. 그쵸? 양파가, 우리 그냥 한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한, 250g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양파 채 썰실 때는, 제가 지금 썰었는데요. 예. 썰때 이렇게 썰거든요. 이렇게 썰면은, 이렇게 썰면, 이거 채 아니에요. 이거 편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잡채 같은 거할때 이거 되게 돌아다니면, 되게 얘 신경 거슬려요. 그래서 어떻게 써시냐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양파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한다면 양파 생김새로 채를 썰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손이 위험하겠죠. 우리 양파 썰는데 목숨 걸리는 없죠. 얘를 눕히세요. 눕히면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채 썰어 줄게요. 예. 자, 양파 지금 하나 채 썰었고요. 우리가 이게 볶을 때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불을 예열을 한 다음에 볶아야 되는 게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불을 켜자마자 재료를 넣고 볶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오늘 불 켜자마자 넣고 볶는 거 오늘이에요. 이런 거는 오늘 불을 탁 켜게 되면 물론 양파가 수분이 있어서 타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기름 없이 양파가 노골노골해질 때까지 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덮밥이라 국물이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뜨겠죠. 그리고 어때요? 좀 오일리하겠죠? 좀 느끼하겠죠? 그래서 깔끔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기름 없이 볶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얘가 예열이 되면 안 돼요. 불과 함께 재료가 들어가서 볶아야 되고요. 그런 거뭐 있을까요? 우리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밑간에서 볶다, 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밑간에서 볶다가 물 넣어서 끓이는 감자찌개라든지 미역국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예, 예열하면 안 되죠. 그쵸? 예, 순두부찌개 같은 거 끓일 때도 안 되고요. 그런데 또 예열해서 볶아야 될 것들이 또 따로 있죠. 그런 걸또 예열해서 볶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요리가 과학적이긴 한데 수학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요리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양파가 이제 볶아지게 되면은 단맛이 증가가 되죠. 매운맛은 휘발성으로 알리신 성분은 날라가고 착한 단맛만 났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맛간장하고 물하고 넣은 거 그거 뿌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끓게 되면은 오늘 이제 이 고기를 위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노다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고기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간장에다 미리 재웠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재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기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잠깐 유리볼 하나만 주실래요? 네, 자, 고기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리를 할때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요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초보들은 꼭 이거 아니면 안 되는지 아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요리도, 네, 이 요리도 돼지고기하고 주된 이제 재료만 있으면 되고, 없으면 나머지 사이드 재료로 해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아까 만든 저 간장 있잖아요. 그 뜨거워서 지금 고기를 못 담그잖아요. 근데 식힌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고기에 좀 맛이 더 드니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좀 밑에 이렇게 눌어붙는다 싶으면은 좀더 볶아야 돼요. 그런데 눌어붙는다 싶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요 만든 거 조금씩 넣어가면서 살짝 해도 되죠.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볶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량에 아까 재워놨던 거 넣고 끓일게요. 자, 끓이면은 이제 돼지고기 한 장 한 장 넣어서 완성시켜주면 되는데, 고기가 얇아서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익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끓는 동안에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예, 자, 두부튀김. 두부튀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딱 한 입 크기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 센치가 한 1.5cm 정도? 예. 근데 제가 1.5cm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되다 보니까 1.5cm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1.5cm를 썰라고 하면은 대부분 주부님들 아마 2cm 정도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썰 때 몇 cm를 썼냐면 1cm를 썬다고 생각하시면 1.5cm가 될 거예요. 네. 전분 없으면은 뭐도 될까요? 네, 그렇죠. 밀가루, 튀김가루, 예, 다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 요리하시는 분들은 녹말가루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있으면 돼요? 네, 두부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녹말 안 묻혀도 돼요, 튀김. 예. 항상 메인 재료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이 올라오면은 튀겨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여러분들 그 두부튀김에 들어간 소스, 아까 만들어 놓은 간장 갖고 할게요. 자, 거기다가, 예, 참치액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로 쓸게요. 자, 이거 국물술에, 자, 참치액, 거로 하나, 작은 거로 하나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다수 7큰술이래요. 22면은 얼마죠? 300이죠. 예. 300. 자, 여기에 300이고, 300이고, 따라하면은 90. 예. 자, 됐어요. 예. 자, 28큰술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맛술. 네. 자, 8큰술. 그 다음에, 무즙하고, 예. 무즙하고, 지금 이제 생강도 할 건데, 예. 여기 지금 담당한 선생님이 저보다 여기 기분 더 작동을 잘할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무하고 생강하고 들여서 오늘, 예. 즙을 좀 내볼게요. 절대 선생님은 지금 기구를 이용해서 생강즙하고 무즙 내고 있어요. 생강즙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럼 요령이 뭐냐면, 이거 그냥 체에 한번 걸을 생각하시고요. 이걸 아예 뜨세요. 네. 이걸 아예 뜨셔가지고, 그럼 생강이 이렇게 즙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걸으면 되니까. 이것도 어차피 체에 걸으면 되니까. 자, 이것도 아까 무즙하고 나온 것도, 예, 넣어주고요. 요거는 이따 두부튀김 위에다 그냥 뿌려줄 거예요. 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네. 자, 어때요? 덮밥이라는 게 원래는 위에서 국물이 보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국물이 보이도록, 예, 드렸고요. 만약에 사진을 찍으실 거라면 잠깐만요. 촬영은 이걸 드릴게요. 원래 국물이 좀 안 보여야 되거든요.